현정아, 그게 놀라지 말고 들어. 시준 오빠 말이야, 지금 주보그룹에 와 있어. 뭐? 오빠가 거긴 왜? 아, 오빠 괜찮아? 어디 다친 데 없대? 어,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래? 어디서 뭘 하다가 거기에서 나타나? 백시준 정말... 경영 참여를 하겠다. 그쪽 회사에서. HR 코퍼레이션이 마 회장 일가에 이어서 주보의 2대 주주라는 건 알고 있을 텐데. 거기다가 주보그룹이 회생하는 데 필요한 투자까지 하겠다는데. 그 정도 요구할 자격 충분하지 않습니까? 내가 궁금한 건 백시준 씨의 의도인데. 하고 많은 회사 중에 왜 주보를 선택했는지. 복수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싶나 본데. 나 여기 돈 벌러 왔습니다. 개인적인 감정 집어치우고 오로지 내 회사의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할 거니까. 그 말은 돈만 된다면 서필두와도 손을 잡겠다는 말로 들리는데. 정확히 봤네. 당신 미쳤어? 어머니를 벌써 잊은 거야? 서필두가 무슨 짓을 했는데. 그거는 마풍도 당신도 서필두와 마찬가지잖아. 뭐? 여진아를 자극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서필두보다 오히려 마풍도 당신 같은데. 주주분들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디까지나 우리 HR의 입장은 유보적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고려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게 맞을 수도. 백시준, 우리가 서필두와 손을 잡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투자를 받을 만한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겁니다. 당신 작전 실패야. 날 열받게 해서 서필두와 싸움을 붙일 생각인가 본데. 그런 작전 안 먹힌다고. 왜냐? 고려 프로젝트는 누구의 평가를 받고 말고 할 기획이 아니거든. 내가 반드시 성공시켜서 그깟 투자금 능고하는 성과를 낼 테니까. 기대하지.